오늘 오만한 인터뷰는 박수혁 작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성라 그 아파트 화재 사고 관련해서 세 가지 오해를 짚어주신다고요? 예. 앤드 이제 1987년 이제 블랙 먼데이 네. 사태가 최근에 이제 지난주 월요일 날 이제 주가 그 한 코스닥이 한 12% 빠졌었죠. 이제 거래소는 한 8% 넘게 좀 빠졌던 것 같은데 네. 이제 그거하고 여러모로 좀 유사한 면이 있어서 이제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제 그 내용을 좀 같이 준비를 했습니다. 네. 예, 먼저 이제 청라 아파트 화재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제 청라 아파트 화재 관련해서 지금 총 세 가지 오해가 있는데 이제 다음 장 한번 넘겨주시면 예. 화재가 커진 이유가 전기차 때문이 아니고요. 스프링쿨러 미작동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제 네. 두 번째로 전기차 전체가 아니라 특정 제품의 문제라는 겁니다. 이제 갤럭시 노트 7 화재 사건이 이제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처리하고 지금 전혀 딴판이다. 이제 그 말씀 좀 드릴 거고. 그다음에 이제 전기차 화재 이꼬르 배터리 문제는 아니에요. 전기차가 이제 화재가 발생하는 이제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배터리 문제 때문에 발생하는 전기차 화재는 되게 소수라는 겁니다. 그래서 네. 화재의 원인은 다양하기 때문에 그 원인에 맞는 우리가 대책을 이제 세워봐야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먼저 첫 번째 짚어주실 스프링쿨러 미작동이 원인이다. 이 예. 얘기를 말씀을 해주실 거죠. 예. 그러니까 화재가 발생한 거는 이제 스프링쿨러 때문은 분명히 아니지만. 화재가 커진 거는 화재 네. 피해가 커진 거는 스프링쿨러 미작동 때문이 결정적이라는 네.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기차는 이제 그 발화되면 순식간에 막 타고 뭐 그렇기 때문에 스프링쿨러가 작동했다고 해서 이게 이제 뭐 그 피해를 이제 확산되는 걸 막을 수 있겠냐 하는 이제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요. 네. 그러니까 전기차 그 한 대와 그 주변에 있는 몇 대만 피해를 보고 스프링쿨러가 정상적으로 작동했으면 지금 여기 나오면은 지금 차량이 한 140대가 불에 탔거든요. 차량이 140대가 불에 타는 그런 일은 없었을 거라는 거고요. 실제로 이제 지금 조사를 해보니까 그 화재 당시에 이제 스프링쿨러 그러니까 화재 그 뭐랄까 이제 그 감지를 하고 예, 화재 감지하고 이제 관리실이나 이런 데서 이제 신호가 갔는데 그 관리를 담당하시는 분인지 뭐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밝혀진 건 없지만 누군가가 이제 임의로 그 스프링쿨러 그 뭐야 이제 작동 버튼을 이제 껐다는 거잖아요. 아, 워낙 오작동이 많으니까. 예예예. 예, 예. 그게 이제 그 부분이 이 화재 사건을 키운 결정적인 원인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뭐랄까 인재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시면. 비슷한 사건이 이미 있었죠. 예예. 예. 요 얘기가 이거는 아마 좀 기억 잘 네. 못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이게 2022년 9월 7일에. 대전에 있는 현대 프리미엄 아울렛 화재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때에 이제 총 7명이 사망자를 낸 엄청나게 큰 사건이에요. 근데 그러면 이것도 보면은 그러면 이렇게 사건이 났을 때 이게 이제 전기차 때문에 사고가 생겼냐? 아닙니다. 이때 사고가 발생한 거는 이제 1톤 트럭, 1톤 내연기관 트럭에서 이제 그 화재가 발생해서 그게 네. 이제 옮겨갔던 거고요. 이게 크게 이렇게 번지게 된 이유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스프링쿨러가 미작동하는 것 때문에 이 화재가 되게 커져서 7명이 사망하는 데까지 이르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이제 뭐 지하 주차장이나 이제 그 현대 프리미엄 아울렛 같은 이런 이제 밀폐된 공간에서는 네. 스프링쿨러가 제때 작동을 해야 이게 이제 화재가 번지는 거를 막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스프링쿨러 이를 이제 제대로 좀 작동하고 관리하고 이게 사실은 지금 우리가 이제 뭐랄까 가져야 될 이제 교훈 같은 건데 지금 이제 엉뚱하게 지금 전기차 이제 잡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상당히 좀 문제다는 거고요. 요 관련해서 이제 제 그 유튜브 쪽에 댓글을 이제 다신 분이 아마 이제 이쪽 관련되신 분인 것 같아요. 네. 이제 올려주셨는데. 현실은 오작동이 너무 많아서 시설 관리 직원이 회사 주민 고객 직원에게 각종 민원에 시달리고 회사에서 징계받고 회사에서 융통성 없다 일 못한다 이런 식으로 시달려서 잡을 수밖에 없는 환경 시스템을 변경하는 게 우선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오작동이 많아갖고 아마 아파트 쪽에서도 이제 가끔씩 화재 경보가 막 예, 네. 울리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게 이제 민감하게 이제 센스티브하게 하기 네. 때문에 그럴 때 꺼야지. 그걸 그냥 두면은 이제 문제니까. 그래서
습관적으로 꼈는데 이번에 이제 실제로 화재가 발생했는데 그거를 껐다는 거죠, 습관적으로. 그래서 이제 문제가 불거진 거고요. 미리 잡고 싶은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런 일이 안 생기게 하려면 담당 직원이 안 잡게 시스템이 완성되어야 하고 주민 고객 회사 관계자 등 갑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의 생각이 전환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게 정답이에요. 이렇게 가야 되는 겁니다. 요 관련해서 이제 한국경제 김재호 기자님 기사를 보면은 주차 중에 불난 건데 무슨 근거로 전기차 오너들 불났다 해서 이게 지금 주차 중에 불난 거니까 이게 뭐 과충전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이제 그 서울시에서 이제 충전율을 90% 미만으로 설정을 하고 90% 이상 충전되어 있는 차는 지하주차장에 주차를 못하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궁금했던 게 그거였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제조사의 뭔가 기술적인 제조 결함을 충전율로 연관을 짓는 게 이게 이성적 논리 수준이 맞는 거죠. 일단 궁금했고. 그리고 예. 제조사 그 배터리 나올 때 이미 그 뭐라고 하죠? BMS. 노미널 커퍼시티랑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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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유저블 커퍼시티랑 이미 구분해서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예. 근데 그러니까 지금 안전마진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내놓은 게... 이 이제 안전 대책을 내놓은 게 전혀 네. 과학적인 검토 없이 내놓은 거예요. 이거 지금 오세훈 시장 이게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거 진짜. 관련해서 지금 이제 서울시에서 그런 대책을 내놓으니까 이제 완성차 업체에서 이제 들고 일어났다는 거죠.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시면 서울시에서 충전율 90% 이하 전기차만 아파트 출입하게 네. 하겠다. 전기차 제조사가 90% 충전 제한 인증서를 발급해야 되고 공영 주차장에서는 급속 충전기를 80%로 충전 제한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얘기하는 거에 과학적 근거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우리 그 완성차 업계나 뭐 배터리 업계에서는 다 잘 아는 얘기니까. 일단 그 화재 난 원인이 지금 충전 중에 화재 난 게 아니잖아요. 그냥 세워놨을 때 화재 난 거다. 예. 화재 원인이 과충전 아니고 그다음에 90% 이하가 안전하다는 근거도 없어요. 지금 이제 뭐 자동차 쪽에 이제 좀 관계되어 있는 뭐 교수라고 이런 분들이 막 돌아다니면서 90% 밑으로 충전해 안전하다 막 이런 얘기 하는데 그분들은 배터리에 대해서 전혀 문의 아닙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자기 뇌피셜을 막 얘기하고 다닌다고요, 지금.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과충전이 그거다라는. 그렇습니다. 예, 그 과학적 근거가 없어요. 예, 과학적 근거가 네. 없습니다, 그거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하면은 리콜 규모에, 이거 돈은 그 완성차 업계에서 내야 되는 거잖아요. 리콜 규모에 추가 비용이 들고. 그 다음에 이제 급속 충전을 80% 제한하면, 안 그래도 이제 전기차 모시는 분들이 이제 충전해서 주행거리가 짧아서 불만인데, 80%밖에 충전 못하면, 그 80% 못 가는 거 아닙니까? 소비자가 피해보는 거잖아요. 전형적인 탁상 행정이고, 이게 이제 뭐랄까, 화학적인 전혀 근거 없이 이렇게 나오는 대로 정책 내는 거 아닙니다. 오세훈 시장은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 시민 제안 같은 거 한번 해보세요. 예. 그러면 조금 더 듣거나 예. 얘기 안 해도 뭔가 예, 그러니까 예, 이제 예. 기술적으로 이해도가 부족하거나 좀 충분하지 않았을 예, 수도 있으니까 얘기 안 해도 알아서 예, 이 부분은 네. 정리될 것 같고요. 예,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이게 좀 실효성이 없는 게 네. 지하주차장에 이제 90% 이상 이제 충전된 차는 주차를 못하게 하겠다. 그러면은 주차장 앞에서 누가 서가지고 그 차 들어올 때마다 전기차 90% 이상 충전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할 겁니까? 그러게요. 방법도 없고. 방법도 없는 걸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냐고요. 다음. 네. 두 번째로 이제 전기차 전체가 아니라 특정 제품의 문제라는 겁니다. 이제 이게 결국은 중국산 배터리 중에서도 이제 하이니켓 NCM811급 이상 되는 이제 배터리가 좀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거를 네. 여러 번에 걸쳐 가지고 이제 뭐 국제적으로도 많이 좀 밝혀졌고요. 이제 특히 이번에 이제 문제가 됐던 이제 페라시스 배터리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도 사고를 내서 이제 지금 리콜 처리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고 그러니까 특정 제품의 문제인데 이거는 이제 전기차 전체의 문제로 몰고 가서는 안 된다는 거고요. 여기 나오는 거 보면 그러니까 NCM811 배터리 셀이 문제입니다. 그 NCM811, 그러니까 하이니켈 쪽으로 가게 되면은 이제 화재 안전성을 더 확보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데 중국이 과연 이제 하이니켈 쪽으로 가서 이 화재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느냐 하는 데 대한 의문이 사실 많이 있었고 이번에 이제 그 페라시스 NCM811이 화재가 발생함을 통해서 아, 역시 이제 중국 애들의 그 화재 안전성 기술이 부족하곤 하는 게 지금 드러난 그런 상황이라고 보셔야 되는 겁니다. 아, 예, 다음 보시면. 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요 가운데 있는 내용 보시면 이제 이 삼원계 배터리를 구성하는 세 가지 용소 보통 이제 니켈, 코발트, 망간 혹은 니켈, 코발트, 알루미늄 이렇게 되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니켈 함량을 높일수록 에너지 밀도가 높아져서 더 가볍고 더 싼 배터리를 만들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니켈을 높이면 높일수록
화재 안정성을 같이 확보해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화재 안정성을 확보하면서 니켈 함량을 높인 그 기술이 이제 하이니켈 기술이라고 하고요. 예. 이 하이니켈 기술은 국가 핵심 기술로 지금 지정이 돼 있어서 이 기술은 해외로 반출하는 게 이 엄격하게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네. 이게 아마 그 10년 이하의 징역인가 그럴 거예요. 3년 이상의 징역, 10억 원 이상의 벌금이 하여튼 형이 되게 셉니다. 네. 그렇게 해서 돼 있고 지금 전체적으로 75개가 지금 지정돼 있거든요. 그 75개밖에 없는 국가 핵심 기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하이니켈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제 화재 안전성이 확보된 하이니켈 기술력이 K배터리 핵심 초격차 기술 중에 하나고 근본 이 중국의 하이니켈 배터리 화재 사고는 중국의 기술력 부족을 보여주는 사례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작가님, 제가 예. 그 작가님 자료 미리 좀 공부를 하다 보니까 EV6에게 뒤에 넣어주신 거는 제가 보기는 했는데요. 예, 예, 예. 뭐 순서 상관없이 일단 여쭤보면 이 부분에서 그거 궁금해하실 것 예. 같아서 이번에 EV6 화재, 예. 그건 또 SK온 아니냐, 그러면 이게 중국 배터리라고 싸잡아 비난할 수 없는 거 아니냐 이런 댓글 엄청 많이 달렸거든요. 예, 예, 예. 그에 대한 의견 먼저 여쭤봐도 돼요? 그러니까 이제 전기차에서 화재가 발생했다고 해서 그게 배터리에서 불난 건 아니에요. 전기차에서 화재가 발생했지만 뭐 동력계라든지 그다음에 뭐 전기 신호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화재의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의외로 배터리 문제로 배터리의 불량 문제로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는 아주 드뭅니다. 그러니까 EV6 같은 경우는 이제 뒤에 제가 자세히 네, 그림을 예, 보여서 이제 설명드리겠지만 네. 이제 충전기의 문제일 가능성이 제가 봐서는 커 보입니다. 그거는 이제 예, 나중에 네. 이제 결과 나오겠지만 네. 다음 장 한번 보시면 예. 이 갤럭시 노트 7 화재 사건이 이제 2016년에 되게 이제 뜨거웠는데 이때도 보도할 때 갤럭시 노트 7 화재라고 보도했었지 스마트폰 화재라고 보도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기억나요? 그렇죠? 네, 예, 예.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시면 그래서 이게 당연하게. 비행기에 이제 휴대가 금지된 거는 갤럭시 노트였지 스마트폰 전체가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때 당시에 뭐 2016년 9월 10일 보면은 이제 삼성전자가 갤럭시 노트의 사용 중지를 공고하고 정부가 기내 사용이나 충전이나 수화물로 붙이는 것까지 금지하는 사례들이 실제로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는 딱 갤럭시 노트 7이라는 문제가 발생한 그 기종에 한해서 한 거지 스마트폰 전체에 대해서 비행기 타지 말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근데 지금 우리는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시면 요 밑에 쪽에 보시면은 지금 이제 전기차 지하에 주차하지 말라고 지금 멱살잡이 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제 뭐랄까 이 대중들이 사실은 이제 감정이나 뭐 불안이나 이런 거에 따라 갖고 좀 이제 휩쓸릴 때 서울시 같은 데서 이제 과학적인 근거를 갖고 그 대중들을 안심시키고 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오히려 이제 90% 이상 충전한 차는 지하 주차장에 넣지 마라 이런 식으로 해갖고 오히려 그 불안을 부추기 만든다는 겁니다. 그럼 오선 시장이 정말 잘못하는 거예요. 전기차 전체의 문제라고 그러니까 전기차 전체 그 배터리 전체의 문제라고 하면은 당연히 전기차를 전면적으로 판매 금지해야 되겠죠. 그렇지 않고 중국 NCM 812 배터리의 문제라고 하면은 해당 배터리 장착 차량을 전면 리콜을 하든지 판매 금지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구분해서 가야 되는데 이거를 이제 같이 막 도매금으로 가다 보니까 지금 이제 전기차를 대내 만회 이런 거 갖고 주민들끼리 멱살잡이 하고 싸우게 만들고 지금 이제 전기차 안 팔린다는 거 아닙니까? 아 그거 누가 지금 그렇게 만들었죠? 오세훈 시장이 만든 거라고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진짜. 이거 박 작가님 개인 의견이기는 한데 그러니까 불필요한 이런 불안감을 조성할 필요는 그렇습니다. 없다는 거예요. 예, 공직자가 그렇게 불필요한 예. 불안감 조성하면 안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전체를 또 예. 이거 가지고 매도할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 형성은 지양하는 그렇습니다. 것이 좋겠다.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예, 그렇습니다. 주신 거잖아요. 이어서 또 봐주시겠어요? 네, 예. 예, 다음 세 번째로 네. 전기차 화재가 배터리 문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지금 이제 전기차 화재 피해 규모 추이를 보시면. 2020년에 11건, 2021년에 24건, 2022년에 44건, 2023년, 이게 아마 대충 상반기일 겁니다. 6월 말 기준에서 이제 42건. 이게 네. 자연스럽게 이제 전기차의 보급 대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이제 전기차 화재가 지금 이제 같이 증가하고 있는 그런 추세고요. 네.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제 근데 이 전기차 화재가 다 배터리 문제는 아니에요. 발화 요인. 원인이 굉장히 다양하네요. 다양합니다. 예, 예. 가장 큰 거는 이제 전기권. 전기하고 관련돼 있는. 그러니까 아까 이제 배터리 충전하고 할 때
충전기에 문제가 생겨서 그게 불이 붙어갖고 전기차로 옮겨가는 이런 케이스들이 많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EV6가 대표적으로 그런 사례로 저는 보이고요. 그 다음에 뭐 미상 뭐 쭉 부주의 교통사고 뭐 쭉 있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그 배터리 제품 결함인 경우는 0.8%. 그러니까 지금 121건이니까 딱 한 건이에요. 그 한 건이 뭐냐면은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배터리에 문제가 있어갖고 그 이제 GM 볼트 배터리 리콜했던 거 있잖아요. 그 1조 5천억 정도 물어주겠던 거. 딱 그 한 건이에요. 지금 그런데 요번에 발화된 파라시스 같은 경우는 이 제품 결함일 가능성이 제가 봤을 때 지금 되게 커 보입니다. 이게 이제 주차돼 있다가 갑자기 지가 불나는 거는 배터리 문제 말고는 사실 그 이유를 찾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고요. 다음 한번 보시면. 이게 이제, 벤츠가 화재 사건 난 거는 중국 배터리의 문제일 가능성이 많고, 그 다음에 이제 EV6는 배터리의 문제가 아닐 가능성이 많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걸 보면은 자세히 이해되실 겁니다. 문제 이게 CCTV에서 찍힌 거예요. 8월 1일 인천 청라에서 전기차 화재가 발생했는데, 보시면은 요 밑에 보면 벤츠 EQ 350 차량이 연기가 이렇게 폭폭 올라오는 거 있잖아요. 저게 충전 중이 아니었거든요. 그냥 주차 상태에서 갑자기 연기가 올라오는 거는 결국은 배터리 문제일 가능성이 많고. 그 다음, 다음 장 보시면 그게 명확한 게 이게 폭발합니다. 팡 터지잖아요. 이게 왜 터지냐면 요 밑에 설명이 있는데 차량이 갑자기 폭발한 것이 각형 배터리 화재 양상을 보인다는 분석이 나왔다. NCM811 배터리는 이제 파우치 형태가 나온 다른 각형 배터리인데 이 사각 형태의 금속캔으로 감싼 각형 배터리는 단단하기 때문에 화재 안정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면이 있지만 캔 내부에서 문제가 발생하면은 그게 열과 압력이 계속 높아지면서 결국은 아까 처음에는 이제 이 연기가 나다가 캔이 폭발해서 터져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전형적인 이 각형 배터리의 이제 불량일 때 발생하는 그 화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터졌고 터졌을 때 스프링 쿨러가 작동했으면 주위에 몇 대만 사실은 피해가 가고 170대가 화재가 나서 다 불타갔고 이제 주민 4,300명이 다 대피하고 이런 일은 없었을 거라는 겁니다. 다음 이거에 비해서 이제 다음 장 한번 보시면 이게 이제 그 EV6인데 보시면 불 색깔이 빨간색이죠. 그 다음에 저 아래쪽이잖아요. 자동차에 지금 불이 붙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화재 모습 자체도 조금 달라요. 달랐군요. 배터리 사진상으로는요. 그렇죠. 저기 배터리에서 불나 있으면 차가 지금 타고 있었을 거거든요. 전선에서 불 타고 있는 거라고요. 저게 이제 자세한 사항은 이제 정밀 감식을 통해서 밝혀지긴 하겠지만 저걸 갖고 배터리 문제다 해서 이제 지금 특히 뭐 그 뭐 대형 프로 같은 경우에 이제 뭐 중국 배터리나 한국 배터리나 불타는 건 마찬가지다 해서 도매금으로 막 몰고 가면서 이제 전기차 포비아 현상을 일으키고 하는 거는 그거는 심각한 잘못입니다. 다음 한번 보여주시면 원래 이게 이제 전기차만 지금 불나는 걸로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그렇지 않습니다. 내연기관차도 원래 불이 많이 나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하 주차장에서도 불이 많이 나요. 이게 이제 화재 건수를 보시면은 내연기관차도 그냥 서 있다가 막 그렇습니다. 불나기도 해요? 불나기도 하고 합니다. 즉 그냥 서 있다 내연기관차는 그냥 서 있다가 불나는 경우 그냥 서 있다가 불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공회전 하다가 아까 그 현대 프리미엄 아울렛 같은 경우는 이제 공회전 중에 불난 거거든요. 2019년 자료인데 이제 포르쉐가 7대, 18대 뭐 쭉 있는데 이제 현대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한 해에만 1431대가 불이 났어요. 그 다음에 GM이 213대 쭉 났는데, 근데 이제 그거는 사실 이제 현대차가 많이 팔아서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1만 대당 화재 건수를 사실은 확인하시는 게 좀 더 이제 과학적인데, 보시듯이 2.59건부터 해서 뭐 쭉 있는데, 이게 평균적으로 보면 이제 내연기관차에서 화재 발생하는 건수가 1만 대당 대략 한 1.7건 정도가 되고요. 전기차의 경우에는 대략 한 1.3건 정도로 통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기차가 내연기관차보다 화재가 덜 나는 거예요. 그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은 지하 주차장 화재 건수가 매년 한 70건 정도 매년 발생하는 이제 그런 거고요. 근데 이제 지하 주차장 화재 났을 때 지금처럼 다 대피하고 한 건 아니잖아요. 스프링 쿨러가 결국 문제였다는 게 여기도 다시 여실히 드러나는 겁니다. 다음 장 한번 볼까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아마 좀 말씀드려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전기차 화재에 대해서 되게 여러분들이 민감하시게 생각하고 되게 겁내 하시잖아요. 그 이유가
우리가 비행기가 더 무섭게 느껴지는 거하고 사실은 같은 맥락입니다. 네. 예, 비행기 타실 때 떨어져서 이제 뭐 이렇게 좀 걱정하시잖아요, 그죠? 네. 예, 그런 생각 드시잖아요. 네. 그게 왜 그러냐면 사실은 비행기는 되게 안전해요, 자동차보다. 여기도 나오지만 비행기 사고가 발생할 확률을 계산하면은 0.00000025%라는 겁니다. 미국 연방 교통 안전 위원회 NTSB에 따르면은 비행기 사고 발생률은 12만 분의 1이고 사망 확률은 1,100만 명 중에 한 명으로 극히 희박합니다. 자동차가 훨씬 많이 죽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동차 타고 다니면서 이거 사고 나서 내가 죽을까봐 걱정 안 하지만 비행기를 탈 때는 이거 혹시 내가 죽지 않을까 하고 걱정한다는 겁니다. 네. 그 왜 그러냐면 비행기가 사고 날 때 이렇게 대대적으로 방송에서 하루 종일 방송을 때리거든요. 이게 이제 1993년 7월 26일 날 목포공항에서 이제 아시아나 항공기 추락 사건인데 이때 당시에 사망 68명, 생존자 만 2명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 다 기억에 남아있어요. 93년이면 벌써 30년도 전 일인데 근데 그 이후에는 비행기 사고가 없었거든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때 기억이 강하게 남아가지고 계속 비행기를 탈 때는 위험하다라고 느낀다는 겁니다. 요거 이제 관련해서 이제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시면 이제 레인맨이라는 옛날에 1988년에 영화가 있는데 아카데미상 받은 네. 여기에 이제 그 더스틴 호프만이 이제 비행기 공포 갖고 있는 이제 그래서 이 저기 탐 크루즈하고 이제 비행기 못 타고 이제 차로 이동하면서 생기는 뭐 이런 에피소드 다루는 이제 그런 영화도 있었고요. 같은 맥락이라는 네. 겁니다. 예. 다음 예 네. 말씀하시죠. 예. 네네.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예, 예. 마지막으로 다음 장 한번 네. 예. 그래서 이제 그 한국경제 김재우 기자님께서 이제 지적하시듯이 차량 화재가 전기차 포비아까지 이르게 한 정부에서 아까 오세훈 시장 제가 이제 좀 얘기했던 게 바로 이런 맥락이고요. 그러니까 포비아가 발생하지 않게 진정시켜야 될 의무가 정부한테 있는데 오히려 오세훈 시장이 나서서 포비아를 이 뭐랄까 증폭시켜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제 그 얘기고요. 예. 정부에서 이제 전기차 화재 종합 대책도 내놓는다는데. 그렇습니다. 예예예. 예. 아 그리고 한 장 더. 예, 한 장 더. 예. 그래서 결국은 이게 왜 그래야 되냐면 네. 전기차 가지 말자는 것은 대안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네, 이렇게 그 화재 관련해서 예, 우리가 예. 좀 찬찬히 좀 짚어볼 수 있었고. 이 허와실을 잘 따져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예. 그렇죠. 뭐 투자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이번에는 현재 시점의 시장 관련해서 조금 말씀 주실 게 있다고요. 예, 예. 간략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예, 먼저 15조 투자 받고도 1년에 현금 고갈 오픈 AI에 무슨 일이 해서 이제 AI 거품론 얘기 계속 나오고 있는데 네. 이거는 계속 좀 이제 유심히 좀 보셔야 될 사항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네. 지금 이제 그 오픈 AI가 이제 챗GPT로 가장 좀 앞서 있는 회사라고 할 수 있는데 이 회사가 지금 한 50억 달러 지금 올해 적자가 예상된다는 거고요. 그 펀딩을 많이 했지만 이제 지금 현금이 12개월 내 현금 고갈이 지금 예상되고 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제 AI 버블 얘기가 계속 나오게 되면 아마 이제 이 추가적인 펀딩이 조금 어려울 거고 그러면은 관련해서 지금 이제 하이닉스, SK 하이닉스의 HBM이라든지 한미반도체 이제 관련된 장비 같은 것들이 잘 팔리기가 좀 어려운 형태로 가지 않겠나 하는 면도 충분히 좀 네.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블랙먼데이 잠깐 좀 보여주시면 네. 지난주 월요일 날 주가가 폭락했었는데 이게 이제 여러모로 보면은 이제 그 블랙먼데이 사건하고 상당히 좀 유사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이 블랙먼데이가 이제 당일 하루에 22.6%가 폭락을 해서 이걸 블랙먼데이라고 하고요.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시면 네. 원인이 나오는데 폭락하고 난 다음에 이때 이제 사람들이 원인을 막 찾아봤어요. 원인이 딱히 없었어요. 요번에 폭락한 거하고 되게 유사해요. 지난 월요일에 막 폭락했었는데 폭락하고 나서 보니까 원인은 딱히 없었잖아요. 같은 맥락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폭락하기 전에 이때에 이 한 해에 이제 그 다우존스 지수가 한 40%가 올랐습니다. 지금 뭐 우리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증시는 올해 별로 안 올랐지만 세계 증시는 특히 많이 올랐고 특히 이제 미국장 같은 경우는 이제 매그니피센트 세븐이라 그래서 소수의 종목들이 많이 오른 사례가 있었고 그다음에 이때에 이제 문제를 심각하게 이제 크게 폭락을 이끈 주범이 이제 기계 매매, 알고리즘 매매인데 이때 당시에는 포트폴리오 보험이라는 게 있었고요. 최근에 빠질 때는 이제 ETF라든지 알고리즘 매매 같은 이제 그런 일이 있었다는. 네. 그래서 이 상황하고 상당히 좀 유사하지 않나 싶고요. 이 1987년도를 이제 정통으로 맞으신 분이 바로 피터 린치인데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시면 피터 린치가 이제 블랙 먼데이를 회상한 얘기입니다.
당시 주식시장은 전반적으로 고평가돼 있고 1000포인트 가량의 폭락은 언제든지 가능한 상태였다라고 나는 생각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갑자기 찾아왔고 하루 22% 빠졌다는 거죠. 이때에 이제 이 피터 린치는 사실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두들겨 맞고 있었고요. 다만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 산 주식을 산 융자 투자자들에게는 세상의 종말이나 마찬가지였다. 네.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시면 1987년 대폭락 이후에 가장 많이 오른 주식은 경기 민감주가 아니라 성장주였다. 그다음에 1987년 블랙먼데이 통해서 항상 일정 정도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는 점을 배웠다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좀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전반적인 고평가, 그다음에 이제 신용 쓴 사람들은 망했다는 거고, 그다음에 현금 보유의 중요성을 배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떨어지는 건 예측할 수 없지만 만약에 떨어졌을 때 내가 현금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마찬가지로 지난 월요일 날 현금이 있으셨던 분들은 싸게 살 수 있는 지금 기회가 지금 현재는 된 거잖아요. 이제 그런 맥락으로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시황이 아니고 기업을 봐야 된다. 네 번째로 이제 한 달 반 이후부터 이때는 상승이 시작돼서 이듬해 8월 달에 고점을 회복했습니다.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상승 주도주가 바뀌더라. 아까도 여기 나오지만 가장 많이 오른 주식은 경기 민감주가 아니라 성장주에서 이제 네. 바뀐다는 거고요. 다음 장 한번 보시면 이때 당시에 그래프가 이렇게 됩니다. 이건 단기 그래프고 예, 폭락해서 한 달 반 동안 이제 그 바닥권에서 조금 이제 반등하고 난 다음에 재차 빠지고 뭐 이거를 이제 한 달 반 동안 하다가 그 다음에 다시 쭉 올라서 이제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시면 요 네. 노란색 칠해놓은 부분입니다. 잘 안 보이실 텐데, 그러니까 길게 보면은 다 별거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하시는 분들은 여전히 이제 기업에 초점을 맞춰갖고 좋은 주식 갖고 계시면 될 거고, 단기적으로 좀 투자하시는 분들은 아까 보여드렸듯이 이제 한 달 반 정도는 좀 이게 조정의 기간을 거쳐갖고 매물 좀 소화 좀 하고 그 다음에 좀 날라가고 그러면서 주주도가 변경되는 상황이 네.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유심히 좀 생각하고 접근하시면 되겠다 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네, 오늘 오만한 인터뷰 박순혁 작가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